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도무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머리가 갸우뚱거려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특히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너무너무 주님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가정이 또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저런 아픔을 만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겪는 걸 보면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 그 적국으로 끌려가 고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은 딱 하나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방이 돼서 자기 조국으로 되돌아가는 것. 뭐 이것 말고 또 무슨 그런 큰 꿈이 있었겠습니까? 불철주야, 오매불망,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조국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4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을 주시나?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심지어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그분들은 지금 일각이 여삼촌인데 하루라도 빨리 해방이 돼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거기 오래 머물면서 거기서 잘 살으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네 딸이 거기서 사위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는다고 그 상상을 해보면은요, 아마 얼굴이 노랗게 변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 아시잖아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1944년도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해에 그 12월 25일부터 연말까지 딱 일주일 아닙니까? 그 일주일 사이에 엄청난 유대인 재소자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나 보니까요. 아마 그 당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막 이런 막 말들이 이제 소문이 돌았나 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특별 사면 된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이제 특별 사면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단다. 막 그런 말들이 이제 막 전해진 거예요. 그랬는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그런 소문과는 달리 사면의 소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들떠 있다가 그것이 그냥 헛소문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니까 절망해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뭘 의미합니까? 인간은 현재 삶은 좀 힘들어도 희망이 있을 때 살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곧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 꿈에 그냥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본문 7절 말씀은요, 그 상처난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아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 그냥 막 일주일 뒤에 내가 풀어줄게. 일주일 뒤에 이제 너희들 조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 니들도
그 포로로 끌고 온 그 사람들을 니들도 용서해라. 그러면은 이야기가 좀 다르지만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을 선포하고는 지금 망연자실에 있는 그들한테 그 원수들을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심각한 게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 뜻이라고 믿고 있는데 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 믿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혀 예상 밖에 그런 고난과 아픔과 또 눈물의 골짜기로 그렇게 몰고 갈 때가 이게 현실 아닙니까? 현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가, 이게 모든 신앙생활 하는 분의 딜레마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난 1월 2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이죠. 1월 1일 저녁에 이제 신년감사 예배를 잘 마치고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홀가분한 날이에요. 지난 연말 또 올 연초 막 계속되는 예배 또 행사 또 회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마무리되는 의미로 1월 1일 예배가 저에게 굉장히 홀가분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기분 좋게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모처럼 이제 두 발 뻗고 자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요새 제가 그 불면증 비슷한 걸 제가 겪고 있습니다.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는 뭐 깜빡 이게 잠이 들었나 했더니 뭐 그때가 한 새벽 3시 좀 더 된 것 같아요. 또 이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아 이런 날은 좀 늦잠 자게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됩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저에게 말씀 한 구절을 주셨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이른 새벽, 지금 1월 2일이에요 이 새해가 시작되는 그 이른 새벽에 이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아마도 이거를 한 일주일 전에 주셨으면 아 이거 신년 예배 본문으로 쓰시라고 그러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연말 연시 설교 다 끝났거든요. 특별행사 다 끝났거든요. 그 특별행사가 다 어제까지 끝났는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걸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건 새해에 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진지하게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2002년 초부터 이제 개척 준비를 시작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딱 17년이나요? 17년? 16년 전 바로 그 어간에 일들이 쫙 펼쳐져 그 파노라마처럼 이제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야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다 아시지만 처음 개척할 때 서른 몇 명에서 준비할 때 송린중고등학교를 놓고 기도한 거 아니거든요. 송린중고등학교는 우리 머릿속에 담겨있질 않았습니다. 이 강당은요. 저희들은 그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막 교회가 막 너무 막 사람으로 넘쳐가지고 막 10년 동안 사람이 치여가지고요. 아, 이제는 막 사람 많은 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끼리 오붓하게 서로 잘 지내보자. 그래가지고 그 정자동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을 얻은 거 아닙니까? 어지간하면 못 올라오는데. 그 누가 그 어린애 손 붙잡고 그 계단 그 4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서 우리끼리 참 오손도손 잘 지내보자고 그렇게 이제 교회 계약을 하고
잠금 치르러 가는데 인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막으신 거 아닙니까? 그 타이밍도 참 절묘합니다. 은행 가서 지금 잠금 찾아서 전해주려고 은행가 번호표 뽑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찬순 목사님이십니까? 네, 여기 못 오십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앞이 캄캄한 그 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금 치르는 날 그거 하루만 미루어 달라고 부동산에다 얘기하고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제가 사정사정 빌었거든요. 비굴하게 빌었거든요. 이거 녹음을, 녹화를 해놨어야 돼. 그 가관일 텐데, 그거. 나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만 안 꿇었죠? 아, 무릎 꿇으라 그랬으면 꿇었습니다. 두려움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옥하는 목사님이 지금 처음으로 분립 개척하는 교회처럼 전액을 지원하는 1호인데,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이거, 그, 계약금 다 떼이고, 그, 천 몇백만 원이나 되는데, 이거 옥 목사님이 아시면, 아이고, 내 같은 거 내가 믿고 교회를 어떻게 하겠냐, 취소다. 막 그러실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그 절망적인 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삭을 떠올리게 하시고, 에서를 떠올리게 하시고 현실을 과장하는 에서의 모습과 우물 파면은 누가 시비 걸면 줘버리고 우물 파면 시비 걸면 줘버리고 그 두 인물이 떠올라서 새벽에 그 고뇌의 밤을 보내면서 내가 이웃 교회랑 싸우면서 교회를 개척하겠나 그리고 포기하겠습니다 천 몇백만 원을 손해보면서 지금은요 결과가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요 인간에게는 비굴함 막 싹싹 빌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난 청소년 사역만 하다가 처음으로 지금 개척하는데 목사님 여기 못 오게 막으시면 내 목회는 어떻게 됩니까? 2년만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계약 2년 했거든요. 간판도 안 달겠습니다. 교회 간판도. 주보에 막 큼지막하게 인근 교회 성도 등록을 안 받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놓겠습니다. 별의별 말로 십자가도 안 달겠습니다. 비굴하게 짝이 없게 인간에게는 그렇게 비굴하게 빌었고요.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 왜 이를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지금 교회 시작도 하기 전인데 왜 우리가 계약한 그곳을 못 들어가게 막으시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새벽에 에서를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해서 깨끗하게 그 공간을 포기해야 되겠다. 천 몇백만 원 손해봐야 되겠다. 이웃 교회랑 싸움질하면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 옳지 않다 그렇게 하고 포기했던 그 포기가요 딱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송림중고도 이 만평이나 되는 이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제가 1월 2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새삼 깨달은 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테스트를 거쳐서 주시더라고요. 테스트를 거쳐서. 왜 1월 2일 새벽에 제가 이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 그리고 또 지난 16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우리 생각과 다르신 그리고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또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구현해 주셨는가를 왜 저에게 펼쳐 보여주셨을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 고백했잖아요 저는 지금 많이 두려운 상태예요 마음이 많이 두려워요 지금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무탈하게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은요 시간이 갈수록 못된 자아가 되살아나고 고집이 살아나고 그런 조짐이 또 보이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1월 2일 이런 새벽에 하나님 저를 흔들어 깨우셔가지고 이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면서 지난 16년을 쭉 살펴보게 하신 것은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새삼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새해 벽두에 그 새벽에 저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점검하게 된 겁니다. 그 새벽에 첫 번째 점검이 뭐냐, 나는 혹시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는 경직된 태도에 빠져 있지 않은가.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 하니까, 나는 혹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원하는 잘못된 태도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 두 가지가 자꾸 점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를 생각하면 두려운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내버려두면 고집불통이 돼요. 내버려두면 점점 그렇게 고집이 세고 자기 주변에 자기 생각과 비슷한 자기를 동조해주는 이런 사람들로만 포진을 시키는 게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제 초심을 잃을 시기적으로 이럴 때가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런 고집불통으로 자꾸 변해가고 내 주변에는 온통 아부하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쌓여있고 또 이제 오래 교회를 섬겼던 중직자들에게도 또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오늘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는데요, 그 화요일 새벽에 제가 가졌던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지금 경직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다면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가 혹시 없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왜 이렇게 격려로만 넘치고 축복으로만 넘치고 온 한국교회가 지금 이게 위기 중에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저 복받으라는 소리만 외치도록 왜 그렇게 돼가고 있겠습니까? 혹시 그걸 여러분이 너무나 원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꾸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만이 옳고 또 내 주변에는 그거를 뒷받침하는 사람들로만 그렇게 포진시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요, 구약의 아합 왕의 몰락을 보면서 저는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그 아합 왕 아시죠? 이 아합 왕이 남유다의 요사밧 왕에게 무슨 제안을 하느냐, 우리 함께 이웃 아람 나라를 공격하자는 겁니다. 요사밧은 아합 왕의 사돈이거든요. 사돈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사밧 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아, 다 좋은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웃 나라를 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좀 분별해 봅시다,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보고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자문단 격으로 400명으로 이제 구성된 선지자 400명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묻습니다. 내가 지금 두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람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400명이 막 일제히 소리치기를, 왕의 생각이 옳습니다, 왕의 생각이 옳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막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아왕의 생각을 동조를 하는 거예요. 요사밧이 보니까 이게 너무 막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찬성만 하니까 좀 미심쩍었는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400명 선지자 말고 또 자문을 구할 사람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한 아합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요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 다음 보세요,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 못된 선지자는 사사건건 나한테 반대하고 발목을 잡고 그래가지고 이 400명 잔문단에서 뺏대는 거예요. 이 아합의 그 의도가 뭔지 확 느낌이 오잖아요. 이미 자기는 하나님 뜻을 구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부꾼들로 포진을 시켜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는 거를 동의를 받아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돈이 또 옆에서 자꾸 그렇게 말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꼴보기 싫은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잔문을 구했더니 역시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왕이 지금 이 전쟁에 참전을 하면은 그 전쟁에서 왕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저 못된 선지자 저 감옥에 가두라고. 그리고는 이제 400명의 그 찬성표가 있으니까 그 자문단의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아왕이요. 그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미가야 선지자를 붙여주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다락방의 순장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미가야를 붙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경직되면 경직될수록 그 미가야를 다 내치는 거예요. 그 자꾸 나한테 쓴소리나 하는 저 사람은 듣기 싫다고 그 뭐 수많은 심리학자들 얘기가 그래.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하대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인 저를 흔들어 깨워서 이런 마음을 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우리는 내 생각만 옳다, 내가 원하는 방식 이것만 고집하는 이런 경직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직을 내버려 두면 바로 변질이 일어나고 변질을 방치하면 괴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교단에 도저히 머리가 용납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수많은 정치하는 목사님들 그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너무너무 순수한 신학생으로 시작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괴물이 돼버렸나. 많은 여러분 주변에 그 괴물이 돼버린 그런 목회자들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앞서 있던 너무너무 은혜를 끼치던 너무 흠모의 대상이던 교회들이 시간이 가면서 쪼개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 한국 사회에 소음을 유발시키는 이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한두 번 겪었냐고요. 제가 왜 두려울까요? 분당 우리 교회도 내버려 두면 뭐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새해가 너무너무 교회적으로 중요하고 정말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이 경직된 생각 내 생각만 옳고 내 주장만 항상 옳고 오죽하면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꼬지도 꿈 믿지 말라.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7절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거든요. 아, 자기들은 일찍 지금 포로 해방돼서 지금 조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부꾼들이 아부꾼 이단이 이렇게 지금 득세하는 거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18년도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위기를 마음으로 느끼고요 이를 악물고 몸부림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26장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대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평소에 막 나는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막 계속 만날 때마다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이해관계에 있을 때 자기한테 그렇게 이득이 안 되는 이런 결정을 하면은 바로 등을 돌리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건 여호와를 그런 태도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결정하시든 반대 방향으로 결정하시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사야 26장 4절 그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요, 기도로 그 신뢰를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는 바로 그 다음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를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원래 내 계획은 너희들을 그 바벨론 포로로 오래 지금 내가 두기를 원하는데 또 너희들이 막 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일찍 풀어줄지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신뢰를 말씀하시고는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어내는가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납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승복이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E.M. 바운즈가 쓴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이런 제목의 책에 보면 너무 인상적인 짧은 한 문장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 안으로 모시고 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 안으로 모시고 온다. 그 책에 로마서 12장 12절 13절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로 힘쓰라. 제가 저기 노란 글씨로 써드린 한가운데 있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지금 소망과 환난은 우리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저 가운데 노란 글씨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다음 나오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는 문제 이건 우리 외부 활동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생각이나 우리가 활동하는 그 모든 그 한 가운데에 기도에 항상 힘써며라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게 뭘까요? 우리 내면의 혼란스러운 생각의 문제나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섬기고 활동하는 그 모든 문제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을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 안으로 모시고 오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기도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그 골치 아프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여러 아픈 상황을 홀로 그것을 견디지 말고 기도를 통해 그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권면의 말씀이 뭐냐? 뭘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바로 그 바벨론 포로들을 그 다음날 풀어주시거나 7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거나 어떻게 일하시든지 간에 우리 모든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주시는 희망, 평안, 미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희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자동의 그 상가 조그마한 엘리베이터도 없는 70평짜리를 얻어서 입주도 못하고 천 몇백만 원 손해보는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것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소망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요. 저는 처음에 그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이제 영어권 고등부의 보조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영어권 애들이니까요. 설교도 영어로 하고 분만 공부도 영어로 하고 애들 대화도 영어로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교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만 공부를 영어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아이고 그냥 고등부 가서 시다발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보조교사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애들 간식이나 날라주고 그런 일을 제가 했는데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그렇게 영어권 고등부를 제가 봉사하고 있을 텐데요. 그 문화개방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 거기에 잊혀지지 않는 노랫말 하나를 그 아이들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에요 나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저는 지금 이제 한국말이 있어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다 이제 앞에 거는 히브리어이고 나머지는 다 영어로 부르니까 저는 이게 뭐 뜻도 몰랐고 뭔지도 몰랐습니다. 24살 때. 그래가지고 그 가사를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딱 하나만 기억했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내 30몇 년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상하게 저 찬양이 우리나라 또 번역돼 오지도 않아요. 뒤져보니까 저런 그 번역된 곡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기 나오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줄에 그거 아닙니까?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 에요나 아도나이, 이건 지극히 높은 곳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셋째 줄에 나오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 캄카나 아도나이, 이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뜻이래요. 제가 뭐 어떻게 압니까? 아,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창세기 17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7장의 배경이 어떤가 보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을 쳐다봐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라.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약속을 주시고는 이거 뭐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은 둘째치고 애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기 소식은 없고 더군다나 자기 아내 사례는 이제 생리가 끊어져 가지고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아들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낙심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데 자 창세기 17장 1절이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엘샤다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고 이제 인간적으로는 생리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건 불가능하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네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7절 굉장히 이 모습이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자식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기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중적인 태도가 뭡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는요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 앞에 몸은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배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불신, 비웃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게
지금 16년 된, 17년 된 분당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오래 예수 믿은 분, 봉사자들, 오늘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제 모습 같은데요. 매주일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지만 제가 고백했잖아요. 나 지금 두렵다고. 마음이 너무너무 두렵다고. 제가 지난 연말에 갑자기 이 찬양이 또 불쑥 또 올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이 찬양 번역된 게 없나 그렇게 찾아낸 게 저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다 아시잖아요. 비웃었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수천 년 지난 오늘 동방의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조차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그를 인정하는 결과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저에게 왜 감동이 된지 아십니까? 24살 때 여러분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찬양이 들려질 때 저는 딱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이었거든요. 마누라가 생리가 끊어져가지고 이제 애 못 낳는다고 확신하는 그 확신보다 더 큰 확신이 나 같은 인간은 이 땅에서 쓰임받으면서 살 수 없다. 그게 더 큰 확신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들려질 때 그 고등부실을 생각하면 그 디켄의 한 곳에 쪼그라 앉아있는 초라한 제 모습이 떠올라져요. 여러분 34년이 지난 작년 연말에 이 찬양이 떠올라지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솟구쳤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16년 전 정자동에 상가 하나 얻어놓고 서른 몇 명의 고등부 교사 중심으로 중등부 교사 중심으로 분당 우리교회를 시작할 때 입주도 못해보고 쫓겨나는 그 초라한 상황에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자리에 비굴하게 그 목사님께 빌고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그렇게 밤을 세우던 저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지난 16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저는 알아요. 새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생리가 끊어진 마누라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이제는 우리는 자식 없다. 이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 어린 꼬맹이가 백혈병에 걸리고 치명적인 병을 만나 눈물로 투병을 하며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편지들을 제게 보내오고 조금 전에도 또 한 가정을 만났거든요. 어제 이분이 미리 저에게 거의 긴 7장짜리 그동안 아이가 백혈병 발병을 하고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묘사를 하는데 그 편지 안에 목사님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며칠 전 올 1월 1일 신년 예배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텨내는 너무너무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서 제가 어제도 그런 자녀의 투병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가정을 만나고 오늘도 만나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나면 꼭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버텨주셔서 나같이 힘들고 무능한 목사가 힘을 잃고 지치고 두려움이 몰 때마다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텨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두려우세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엘샤다이 엘샤다이 24살 때 초라하게 짝이 없는 저를 만나주셔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 에요나 아도나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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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에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사랑과 희생으로 사랑과 희생으로 이스라엘 구원 그 손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그 백성을 자유케 하시네 엘샤다이 엘샤다이 영원히 동일하신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내버려두면 자꾸 고집불통이 됩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이 세상이 굴러가야 된다고.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주변에 400명의 아부꾼 선지자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다 내치고, 하나님 이것이 결국은 아합왕을 망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하나님 내 안에 경직을 무너뜨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걸리고 그 어린아이가 가슴 아픈 병을 만나 신음하는 과정과정에 그 부모들이 육신을 쳐서 복종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승복하기 원합니다. 승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응원하며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아프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버려두면 아합처럼 고집불통이 되는 우리들입니다. 내버려두면 하나님 우리는 내 주변의 아부꾼들로만 아버지 포진하게 만드는 아합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 찬양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삼아주시옵소서. 실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분하신 주의 은혜를 받으며 오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하오니 소망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절망이 되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신 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꼭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 같습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고 하나님 꼭 우리가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 같습니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그런 낙심 중에 있는 저희들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지난 16년 경험하며 왔던 그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가정가정에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 낙심돼 초라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방식대로 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승복하려고 그 아픈 아이를 놓고 1년 내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아이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우리 어려움을 겪는 가정가정 자녀자녀들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지나면 참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 다시 한번 이 찬양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 에요나 아도나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 에요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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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희생으로 사랑과 희생으로 이스라엘 구원 그 손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그 백성들 자유케 하시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 에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 하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 엘샤다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시고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